계속해서 이제 28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보실까요? 이제 먼저 28번은 틀린 거. 이렇게 간단하게 꼭 하나 물어보고, 이제 29번처럼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 이것도 꼭 나오는 것만 거의 유사하게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28번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이목이나 공장재단,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 신고하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아니다. 저 이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예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저런 건 돈 있어도 안 사 그럴 겁니다. 근데 정말 선거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다 부동산이지나게입니다. 뭐 토지, 농지가 됐건 모두 다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은 맞아. 자, 2번 보실까요? 택지개발촉진법. 좀 이상한 법만 한번 써봤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요놈이 이제 저기 청약하고 많이 관련된 법률. 이제 공장하고 많이 관련되는 산업이쯤이 아마 실무 가보면 꼭 이런 법률들은 한 번씩 만날 겁니다. 개발에 관한 법률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하나 빠져나가고 법이 따로 갔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계약. 특히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맞아.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의 신고를 거부해서 한 사람이 신고했을 때는 사유서. 그리고 거리가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인증서가 꼭 둘이 있어갖고 합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 한번 사인하고 나 한번 사인하고 이제 그 사인은 비밀번호, 공인증서 비밀번호 게입니다. 막 US 막 두 개 꽂아놓고 해야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지목, 대지권 비율이나 건축물의 종류는 이제 요놈이 변경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건축물의 종류는 조심하실 게 아침에 눈 떴더니 아파트가 12부로 바뀌었나요? 자, 이런 거 뭐 변경될 수가 없겠잖아요. 자, 요게 이제 정정신청 대상입니다. 정정신청 대상. 그리고 지목이 정말 바뀔 수 있나요? 그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농지를 개발해갖고 뭐 대지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잘못됐네요. 정정신청. 요놈이 정말 정정신청 대상입니다. 변경신고 대상에는 요 네 번째 요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목, 그다음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는 변경신고 대상이라 정정신청, 정정신청 대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당사자 일부 물건을 교체, 뭐 저번에 해봤죠.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할 수가 없으며 그죠. 재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 들어오고 물건 바뀌면 시장님이 놀래 자빠져. 정말 애 떨어져. 그런다고 했습니다. 막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서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꼭 보셔야 되고요.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각각일까요? 저렇게 합산할까요? 자, 기업번. 이런 것도 자꾸 내고 있는데 거리 당사자가 다수이면은 거리 지분을 합산해서 합산할 거죠. 각각. 각각이지. 뭐 갑을 A, B 해가지고 각각이지 무슨 합산역입니다. 3억, 4억. 그러면 합친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자,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될 거고요. 틀렸네. 그리고 자, 니은번 잘 보실까요?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경우는 각각의. 그렇죠.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렇죠. 이게 맞다는 겁니다. 각각입니다. 1억, 3억. 그러면 각각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도 잘 보셔야 되고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대 맞고요. 그런데 집합건축물입니다.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적는다. 공용 면적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렇죠. 전용만. 전용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연면적. 다 적어야죠.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연면적이면 지하층 같으면 지하층도 적어야 되겠네. 용적률에서는 빼겠지만 그입니다. 연면적은 다 적는 겁니다. 그죠? 지하도 뭐 101호, 201호, 이렇게 지하 01호, 02호 이렇게 있으면 다 적어. 그렇습니다. 잘못 적으면 신고도 왔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 1번 정말 잘 봐야 되겠죠. 종전 부동산, 종전에 있는 부동산 그입니다. 분양권, 분양권에다 입주권. 정말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분양권이 어떻게 종전 부동산이 있어? 그냥 야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다 내고 들어와 그입니다. 근데 입주권이 대지권 그입니다.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입주권만 또 둘 다 적는다고 분양권이 왜 적어 그입니다. 입주권, 입주권의 매매만 적는다. 그러니까 니은 번만 맞습니다. 답은 2번이요 그입니다. 꼭 내 답만 피해 다녀 그입니다. 하여튼 처음은 이제 그럴 거니까 그다음 이제 31번. 30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획입니다. 뭐 한 문제 반드시 나와야겠습니다. 60일 그리고 6개월 그 다음 이제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아라. 허가부로가 자그마치 15일 안 내주려고 하나 봐. 2년 전년 여거다 먹는다. 허가 안 받으면. 그리고 계약 300 그리고 계약 외 계속 보유는 100입니다. 과태료 그걸 또 벌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또 허가 군사문화 환경은 국장한테 시도지사한테 아니라니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매년 나오고요. 30번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건축물의 신축. 정말 여기 새로 갑자기 들어왔죠. 그다음에 증축은 자, 증축 등원계입니다. 막 개축, 재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입니다. 원인이 달려갑니다. 재해 그러면 재, 재축 그럴 겁니다. 자, 심심해서 그러면 개축일 거고. 입니다. 자, 6월 이내에 시장 등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놈들 꼭 내볼 만합니다. 6월 맞아요. 하다 요 갑자기 그냥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놈이 추가돼서 들어왔다 그입니다.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정말 2번부터는 다 이상하잖아요. 그입니다. 아마 3번에다가 콕 많이 했을 겁니다. 그냥 3번 그입니다. 아주 그냥 딱 걸려갖고 다들 그냥 정말 쓰러지고요. 우출자들은 저기 10단입니다. 아주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너는 그거 고를 거예요 해갖고 누가 그거 고를지 다 합니다. 2번 보실까요? 외국인 상속. 하다 제일 많이 나온다는 판결. 계약이요, 계약 외역입니다. 경매, 합병, 법률 규정에 관한 판매권. 그리고 이제 저 일본에 있는 신축 이런 놈들. 이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60일, 60일이나 6월계입니다. 6월, 6개월계입니다. 아주 넉넉해. 반년.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허가받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뭔 국장,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정말 이런 거 어이없을 겁니다. 눈 뜨고 딱 당합니다. 뭔 국장한테 허가받느냐입니다. 다 그냥 신고가 됐건 허가가 됐건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입니다. 3번 X 그냥 보거나 해라. 그때 나옵니다. 국장은. 자, 네 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아니오기입니다. 15일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그렇게 철삭방정 안 들어가입니다. 안 내주고 싶은가 봐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요 5개입니다.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어? 그럼 쌍욕을 날린다고 했구만.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이나 징역이라고요? 아니요. 얼마? 2년. 또 공시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2천. 2천만 원이야 벌금을 받을 수 있지. 무슨 1년에 1천만 원이니 1학년 반 아니요.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1번에 이제 허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반드시 나오고요. 하여튼 면적입니다. 주거적에 180, 상업적에 200,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660, 공업적, 그 다음 녹지적 100.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미지정 90. 이제 도시적 외로 간다. 그럼 이제 거기는 임야 1000, 1000, 500이 아니라 농지 500, 초과입니다. 하여튼 농지 임야 아니요. 기타 200. 50, 250. 그 면적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10에서 300%로 정말 10이면 동그라미 하나씩 뺄 겁니다. 그 정도로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300이면 3배로. 아까 200이면 600도 될 수 있겠네요. 게임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넓게 300% 이하에서 바로 규제를 강화 완화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 그렇게 변수가 많아. 매수 청구, 그다음에 선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 아주 매년 내고 있습니다. 2년, 4년, 5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7년, 10년 이런 거 계속 내고 있습니다. 먼저 허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자, 이번 한번 잘 볼까?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경기도 막 아예 용인 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엄청 많잖아요, 여기입니다. 동일한 시도의 지역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뭐 누구 니네 둘이 빠져라. 벌써 국장이 나오나? 그죠? 그죠?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해야 됩니다. 니네 둘 다 빠져. 그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서울시장은 지금 없구만.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장이지. 동일한 시도면은 그냥 시도지사가. 그입니다. 수원 안양 경기도지사. 그입니다. 저기 이도지사.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볼까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은 시도지사한테 변경하,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도지사가 왜 나와? 입니다. 기지정권자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매수 청구를. 정말 이런 거 잘 낼 겁니다. 당장 설명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니? 그럴 겁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근데 꼭 맞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더 낮으면 낮은 금액 이런 게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틀렸잖아요. 자,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이없네 게입니다. 만약에 신청세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이면 낮은 금액, 요래 털어먹고 저래 털어먹고 안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장입니다.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잘 일단 걸쳐왔다가 3번에 커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맞았다고 저하라고 갔을 겁니다. 아니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자 4번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대 1개월이었습니다. 1개월 이내 맞죠? 여기다가 무슨 위원회 시도지사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말 답은 아주 어이없게 쉬운 거 여기 있잖아요. 저 1개월 맞고 시장한테 이의 제기한다는 거 맞고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5번 볼까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입니다. 또 5일 가야 되니 축소 그리고 해제. 이미 허가구역은 5일 후에 발생했었고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바로 재지정한 날 축소한 날 그다음에 해지한 날 바로 요건 바로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 우리 공법에 막 있을 때 막 3번, 4번, 5번 같은 것은 줄줄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32번 조사 확인 방법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괜찮아 1번, 2번 그냥 설명만 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번 보실까요? 근데 요것도 많이 내봤습니다. 뭐 허가일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건축 연도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자, 준공해라 사용 승인일. 우리 준공은 그냥 건물 다 짓는 겁니다. 여기다 준공검사 그랬으면 모릅니다. 근데 준공일 말고요. 건물 다 지은 날 말고 건물 쓰라고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일. 거기 다 나온다는 겁니다. 허가일, 막 준공일, 그리고 사용승인일. 이건 진짜 많이 내봤어요. 여기입니다. 아주 다 쓰러뜨립니다. 여기는 준공일 말고. 그러니까 또 32번은 그때 또 답이 없대 해갖고 몇 번을 졸았을 겁니다. 아주 어이없고 여기입니다. 계속 4번, 5번 막 째려보고 자, 여기는 다 맞고요. 여기입니다. 자, 5번 맞습니다. 가등기 담보. 수익권 이전 되잖아.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등기상 주면서 갑구를 맞습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은 을구지만 갑구입니다. 청산하면 수익권 이전하니까. 그러니까 5번도 맞아요. 게임다. 확인할 수 없는 것도 4번 맞고 답은 3번 게임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 같은 거 정말 이제 중요할 거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 한번 연결한 거 찾아보세요. 자, 기업번 거래 예정 금액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렇지. 세부 확인 사항 나이다. 기재한다고. 세부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맨날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게임다. 어디에 뭐 있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니번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안다고 기재한다고요? 아니요, 그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하여튼 한다, 몰라도 하여튼 뭐 딱 얘기하면 그냥 벽면하고 도배는 벽면 균열, 그다음 도배 깨끗함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재하지 무슨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건 내부 외부 시설물 실내 합류 할 때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하여튼 니번 틀렸어, 그입니다. 나란히 기업번 니은번 틀렸으면 1번, 2번, 3번, 4번 그냥 우르르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1조 소음 진동은 입지 조건 나한테 기재한다고요? 환경 조건입니다. 벌써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보수는 갑자기 지급 시기를 정말 기재를 해야 되고, 임대차는 취득 관련된 조세는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아주 정확하네요. 여기입니다. 정말 지급식이 기재한다. 여기입니다. 언제 받을래? 요 소리입니다. 잔금이요? 계약금이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민번에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에나 대상 물건의 표시 있고요. 대권, 대상 권리도 있고 거치, 거래 예정 금액 있고 취득 관련된 조세 있고 요즘 막 비교하는 문제가 막 나옵니다. 중개보수 외롭게 있고 실제는 다 실제하고 입니다. 세부할 때 실내 합류할 때 실제입니다. 실제 권리 관계는 기재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하다 의도적으로 한번 써봤는데 미음 봐. 요놈이 정말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있어요. 뉴라고 미음. 답은 오버 게임단.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봐야 될게 이제
자, 바로 34번 분묘기지권계입니다. 분묘기지권 묘지. 하여튼 묘지 문제가 맨날 나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0이네, 10이네, 100이네, 1000이네, 그 다음에 10만 이상이네. 그러니까 자연장지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신고냐, 허가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정리 한번 또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틀린 거. 자, 1번 정말 이제 맞았죠. 옛날에는 15년, 뭐 어렵게 3번 그랬는데 30년 이거 솔직히 맞습니다. 한 번에 하나요?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았네. 자, 2번 아주 무난하게 맞았고요. 근데 3번 한번 잘 볼까요?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남았는데 제사주제자가 아닌 후손들, 제사주제자가 갑인데 후손들 을병들이 이겁니다. 자, 비석 등에 시설물을 설치했고요. 그입니다. 저기 철국할 수 없다가 맞나? 지금처럼 있다가 맞나게 된다. 요거 아주 어렵습니다. 자, 설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요 문장 때문에 헷갈립니다. 반하는 것이라면은 토지 소유권자가, 왜 갑자기 토지 소유권자가 나서냐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자. 철거되면 좋겠지, 토지 소유권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 관계이냐, 아니냐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소유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권자. 토지 소유권자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제사 주제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 토지 소유권자 너는 나서지도 말어. 이런 소리입니다. 뭐 네 땅에서 저거 비석 등이 없어지면 좋겠지. 이게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렇습니다. 이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철거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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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없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니까, 토지 소유권자니까, 토지 소유권자는 철거로 구할 수 없다. 없다. 라고 해야 돼요. 입니다. 4번 아주 무난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권리남용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왜 공동주택 단지 안에 묘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가 왜 들어오냐고. 입니다. 아주 편한 20년 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 이장하라. 그러면 그분이 벌떡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다. 정말 아니다가 맞아. 그 정도로 아주 분묘기지권은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알밖에 하고 있잖아요. 권한만 딱 빠져주면 아파트 값이 막 1,000만 원씩 오를 건데.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정말 분묘를 이장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철거를 구하는 것도, 철거하지 않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하여튼 3번, 5번 같은 것은 언젠가는 꼭 나와볼 판례 같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그냥 전자계약은 좀 간단하고요. 전자계약 틀린 거. 근데 우리 일본에서 작년 되는 저기다 시도지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신고 국장이 해야 되겠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근데 저 뒤에는 정보체계를, 검증체계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말고 이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자계약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 말고, 부동산 거래신고 말고 여기 전자계약 시스템은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국장이고 할 수 있다가 맞아. 저걸 시도지사가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시험에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1번이 맞아. 게임다. 그리고 자 2번 거래 당사자는 정말 가입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저번 주 좀 맞았고 그다음에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죠? 아주 가능해요. 게임다. 우리 개업은 소속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개업은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전자계약 이용할 수 있는데 매도 매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와갖고 사무소 와갖고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면 싫어하고 옆집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니까요. 우리 개업만 회원 가입하면 돼. 얘기입니다. 근데 3번 한번 잡을까요? 계약서 생성 후 다 생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개업공사가 전자 서명한 후에도 계약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계약서 수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최종적으로 계약서 정말 생성되기 전에는 꼭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놈 불러와갖고 다시 수정하면 좀 되긴 하겠지만 얼마나 번거롭겠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없다. 저렇게 이제 우대금리도 인정되고 확정일자는 무료로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도 저기 임차인들이 알면은 요거 해달라고 이제 떼쓰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니까 자동 부여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 개업 입장에서는 아주 쓰러져. 거기다가 이제 내년 정도 한 6월에 가면 이제 임대차도 신고해야 돼. 전월세도 신고해야 돼. 아주 그거 법률이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데 아주 골치 아파 죽겠네.
정말 아주 골치 아파 죽습니다. 자, 36번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이제 여기 이제 케이스 형태가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건데 그런 문제가 좋을 건데 오늘까지는 내용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저번 주에 한번 봤을 때 등경 계약 형태입니다. 약정 그다음에 등기 제3자는 소유권을 어찌하다 선악도 불문액입니다. 적극과 다음은 빼놓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등경이 됐건 계약경이 됐건 그입니다. 찾아올 때 먼저 매도인 대리로 찾아봐라. 등경. 매도인 자리에 앉아. 매도인 자리에 앉아. 소유권이 그냥 매도인인데 그대로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계약경은 아예 누구? 수탁자. 수탁자. 못 찾아가. 못 찾아가. 팔면 부당이득 그입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누구만?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신탁자만, 신탁자만. 20년 넘어가면 소유권 가질 수 있어, 게임다. 근데 20년 동안 누가 가지고 있거니? 진작 팔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36번에 이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케이스 문제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자, 먼저, 배우자 종중의 경우는 항상 명신상 약정 같은 게 유효하다고요. 여기도 탈세래요. 탈법이래요. 그럼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 때가 유효입니다. 그다음 2번 신탁자가 보유한 재산은 이건 아직 이자관입니다. 신탁자가 보유한 자 보유한 재산은 사는 게 아니라 수탁자에게 이런 건 잘 안 낼 겁니다. 이자관은 우리와 관련도 없고 이전했을 때는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성립해요. 신탁자 그대로 맡겨놓은 거니까입니다. 거긴 성립한다. 이자가는 게임다. 거의 안 내본 문제인데 하여튼 여기는 성립해. 이자가는 신탁자가 보유한 것은 뭐 매도인한테 사올 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게임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신탁자가 등경인가 봐. 사는 거 보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맞네요. 수탁자 명의를 등기해줄 것을 요구해서 등기한 거는 무효가 되고 맞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 소유권은 매수인 그죠. 매도인, 그죠. 매도인입니다. 매수인 그러면 신탁자인데, 이게입니다. 그럼 안 찾아가니? 그럴 겁니다. 찾아와. 이행강제금 막, 자, 여기는 아예 과징금 얻든 맞고 난리가 나. 매도인, 그래야 됩니다. 무효가 됐어. 매도인이지. 꼼짝 않고 그대로 매도인에게 있잖아, 이게입니다. 이런 문장 길리면 저 매수인 저렇게 속입니다. 신탁자, 그러면 다로, 이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계약당사 일방이 신탁자이면은, 이렇게 등경이면은, 수탁자가 제3자한테 초분하면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담력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계약당사자 일방이 수탁자이고 그 다음에 계약형이면은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유효라고요? 무효.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무효. 무효. 무효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37번은 요번에 이제 3법 아주 큰 관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세 번째 줄에 큰 금액이니 적은 금액이니 거기도 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큰, 그죠? 큰 거. 요 셋 중에서 큰 거. 자, 의도적으로 한번 꼭 봅시다. 그입니다. 교재 찾아봐도 안 나와. 그입니다. 정말 최근에 갑자기 와갖고 달라졌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시험장 가도 시험 대상이고 게임다.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액 게임다. 근데 직접 거주한다더니 안 하고 게임다. 2년 동안 거주해야 됩니다. 비워놔도 괜찮아 게임다. 근데 거주해야 돼. 근데 다시 전세 줬네 게임다. 아니면 1년 만에 다시 세주네 이러면 딱 걸린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정보 공개를 통해 갖고 이제 그 세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임차한테 기회 줄 겁니다. 방송 예를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고 중에서 하여튼 정말 세 번째 큰 금액 큰 여기다 적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할 때가 적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큰이요.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 이 셋 중에서 그입니다. 나 먼저 기업법 전문에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갱신 거절 당시의 임차인 근데 가로에 보시면 이렇게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4% 곱해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전환한 금액 이렇게 고골파합니다. 월 차임으로 환산해라. 환산 차임에. 환산 월 차임입니다. 요걸 바로 이제 같이 해서. 그리고 몇 개월 분이라고요? 3개월 분. 3개월 분입니다. 3개월 분. 월세 50. 그러면 그 50만 원만 3개월 분. 150이 아니라 가로 있는 보증금도 입니다. 보증금도. 자, 3억 그럼 3, 40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기 12에서 여기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산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3개월분 계기입니다.
한 150에다가 곱하기 3 해봐봐. 450 나와.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3월이고요. 자, 하여튼 올해는 저렇게 이제 복잡하게 안 쓸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모르면은 이게 1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예 그냥 엉뚱한 데다 다 콕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뭐 볼까요? 자, 임대인이 이제 세를 얻고 쪽입니다. 임대인이 제3자한테 임대하여. 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주 한다든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임대하여 얻은 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환산 이렇게 월 차임. 꼭 이렇게 차임으로 환산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누기 12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왜냐하면 2년분 그랬으니까 입니다. 월 환산, 월 차임액과 그다음에 갱신 거절 당시입니다. 3억으로 살았는데 4억으로 전세를 또 줬다는 겁니다. 그래 갱신 거절 당시에 딱 예상이 되잖아요. 환산 월 차임간 차액의 몇 년분이라고요? 2년. 2년입니다. 2년 게임입니다. 2년. 자, 그래서 3억에다가 4억을 줬다 게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4만 곱하고 3, 40이 1200 나오죠. 그다음 4억이면 거기다가 또 4% 1600 나오죠. 그걸 빼봐봐 게임입니다. 그럼 한 거기다 이제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2. 2 하면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12로 나누고 또 12로 나누고 24로 곱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번 아마 계산해보라고 숫자는 안 줄 겁니다. 니은 번. 아, 자, 여기 2년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이제 바로 이제 요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게임입니다. 인하여서 임차인 입은 손해 중에서 뭐한 금액? 가장 큰 금액. 가장 큰 금액. 아마 세 번째는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이사비용, 포장이사비용, 요런 걸 겁니다. 요 놈이 아마 제일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월세라든지 이렇게 또 환산금액이 적으면은 요 놈이 크게도 나올 수 있을 건데, 한 2, 3배 충과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디귿번 정도는. 포장이사비용, 중개보수, 이런 거니까. 또 이루 못한 거. 이런 거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저기 큰, 거기도 가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큰 금액. 큰 금액이다 하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첫 번째 3개월 분이고 2년 분이면은 답은 3번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거 설명에서 오른 것은. 자, 이번은 금방 알겠죠. 서울이 벌써 뭐 6억 천 올랐어. 지금은 9억. 9억입니다. 자, 그 금액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과밀 역제권역, 부산도 들어간다, 그입니다. 얼마? 5억이 아니라, 자, 6억, 9천, 6, 9, 54, 이렇게 할 거예요. 6억, 9천, 그입니다. 이거 뭐, 계산 안 해놓으면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1번 X. 그리고, 자, 2번 한번 볼까?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 하거든요. 요 놈이 그냥 광역시에서 위로 승격해서 들어왔습니다. 6억, 9천, 맞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이제, 뭐, 화성이 저렇게 세파, 그런다고 했습니다. 세종시하고, 파주하고, 화성. 요 세 군데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파, 화성이 세파를 거치더니 금액이 커졌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화성이 제일 대박입니다. 기타 저 3억 7천에 있다가 두 단계로 건너뛰었습니다. 화성은 5억 얼마? 4천만 원.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6,54 여기입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다? 맞아.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통시장 잘 볼까요? 요놈 처음에는 적용 못 받아. 했다가 지금 어째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니라 받아. 그리고 4번 한번 조심하실까요? 국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이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표준 계약서를 정하여. 근데 꼭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기도 왜요? 이러시면 이유 몰라요? 게임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세요? 게임입니다. 근데 국장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거 정말 딱 두 분이 정말 헷갈리게 하는데 계약서 갖고 요거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분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건 나올지 몰라요. 맨날 장관 바꾸잖아요. 게임입니다. 정말 요 4번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5번. 그 다음에, 저기 둘 수 있다가 맞나? 그니까, 여기 이제 법무부, 그게, 만약에 이제 여기도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가는 둔다. 정말 어이없고 그냥 짜증나고 집에 가고 싶어도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다 끝났으니까 두 개 보고 가면 되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9번 이제 경매 관한 경매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다음 우리 경매는 이제 우리 절차 같은 것들 꼭 한번 봐주면 그냥 절차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와요. 얘기입니다. 우리 39번에서 이제 경매
매수 신청들이 해봤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먼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하면서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그런 걸 잘 안 내고요. 자, 먼저 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임의대로, 이거 이제 저당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경매 신청하는 게 임의 경매. 나중에 경매 물건 보면 임의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유치권 등도 들어갈 수 있을 건데 등이면 여기는 임의 경매. 근데 강제 경매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그럽니다. 강제 판결문을 강제적으로 받아서 신청하니까 강제라고 하나 봐 그입니다. 여기 이제 그냥 집행권원인데 판결문 등이다 그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집행권원, 집행권원 얻어서 경매 신청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를 우리 이제 법원 등에서 많이 하게 될 건데 준비하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경매 시작됐다고 경매 개시 결정 갑구에 나옵니다. 임인지 강제 경매인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를 명령합니다. 한번 가봐봐 해가지고 이제 정말 나갑니다. 그러면 임차인 있다 없다 문이 닫혔다 그럼 폐문 부재 이럽니다. 그리고 뭐 아예 그냥 무슨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여줄 겁니다. 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무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주고 저집 얼마인가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감정가에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니까 집값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사기 안 당해 이런 소리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배당 요구 종기 자 배당 요구 그다음에 끝날. 요게 한 3개월 정도 주니까 이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안 해도 돼. 가압류도 안 해도 돼. 등기 돼 있으니까 임차인은 해야 돼. 임금도 해야 돼. 자, 여기서 뭐 하니 이런 거 안 물어볼 겁니다. 하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요구해라. 안 하면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괜히 우리 주택 임차인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나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라든지 전세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주택 임차인, 상가금 임차인은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쭉 오다가 이제 매각기일, 요 매각기일 때 파는 날, 파는 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입찰표 써서 내세요. 입찰표가 뭐예요? 이제 이런 거 안 냅니다. 입찰표 써서 내고 이제 보증금. 두 번째가 이제 입찰 보증금인데 입찰할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입찰 보증금은 신고 가격이요 아니면 최저가요 그럽니다.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신고 가격 아니요. 옛날에는 2002년에는 신고 가격이 10%였습니다. 아니요. 써낸 금액입니다. 써낸 금액이 달라지면 입찰도 못하고 옵니다. 그러지 말자 그럽니다. 최저가 또는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그럼 만약에 1억 5천 써도 1억 그러면 1천만 원 그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얼마라고요? 10%만 내면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가 이제 매각 결정기일. 여기서 이제 매각 결정기일인데 여기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 매각기일.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매각기일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쪽입니다. 그러면 저기 시구면이 아주 불이 나갔다. 경매 낙찰 받을 사람들 농지증 받으러 가니까 어이없다고 할 겁니다. 경영계획서도 필요해. 그입니다. 여기 이거입니다. 매각길. 그래서 이제 매각길로부터 여기는 허가 그리고 불허가 결정입니다. 낙찰자 허락 거의 다 허가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농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각결정길. 7일 정도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농지는 농지 그리고 공포 배워놓고 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된다고 나 농사 지을 수 있다고 증명 그리고 이거 말고 경영계획서도 필요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필요 없을 겁니다. 경영계획서 서식이 약간 비슷해요. 그냥 써서 내기만 하면 돼요. 그입니다. 경영계획서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이틀이고 그리고 시구면 딱 네 글자니까 네 4일 살이면 발급이 된다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수수료 5만 원 주면 아주 좋다고 받아주고 그럽니다. 빨랑기가 됩니다. 나중에 낼게요. 보증금 몰수당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불만 있어 항고해봐봐 그럽니다. 항고. 근데 여기 이제 불변기일이라고 하는데 7일 딱 일주일 주고 불만 있으면 해봐봐. 근데 여기서 이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항고 보증금 입찰 보증금 말고 근데 여기다가 최저가의 10%를 아니래니까 낙찰 금액이 나왔어. 그죠? 낙찰 금액. 그죠? 좀 큰 금액. 1억 5천, 1,500 내야 돼. 천이 아니에요. 그입니다.
그래서 항고보증금은 낙찰대금에, 뭐 매각대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낙찰된 금액입니다. 낙찰금액에. 낙찰금액 나왔잖아.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니까 낙찰금액에 10%, 10분의 1,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금액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항고 없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등기.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잔금 내면 이렇게 잔금을 내면 잔금 내 잔금 납부로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입니다. 옛날에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잔금 납부 때 소유권 취득이지 등기 아니요. 등기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소유권 바로 취득입니다. 돈 내면 이거 187조에 있더만 취득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요거 등기 때가 소유권 취득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취득했어.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안 넘겨줘 가스통망 붙들고 있다.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아주 나이타 주라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서 이제 6개월 이내에 잔금되고 나서 6월 이내에 인내하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명도소송 가야 돼요. 아주 죽어나버립니다. 자, 무조건 빨랑 내보내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기일, 막 기한 이것도 자꾸 냅니다. 근데 39번은 오늘은 편합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3번까지 쭉 한번 봐주시고요. 차순위 이런 것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근데 4번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도 보통의 공매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받는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안 받아 게임다. 안 받는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5번 맞잖아요. 잔금 납부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경과해버리면 인도명령 안 되고 그 복잡하다는 명도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쓰러져 죽어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신청 대리 저번주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렇게 지방법원에 장한테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지방법원에 있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개업 등록할 때 했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중개업하고 다른 건 막 물어봅니다. 지방법원에 장한테 신청을 하는데 등록은 안 해, 인장은. 그입니다. 중개업에 쓰던 거 써, 그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중개업과 매수 신청대를 하고자 하면 4억을 맞죠, 그입니다. 자, 중개업에 2억, 매수 신청 똑같은 금액 2억. 그러니까 4억 개입니다. 분사하면서 3개 그러면 막 쓰러지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의 경우는 정말 이건 꼭 내볼 만한데 대표자. 그리고 임원 사원. 그럼 임원 사원 소속도 저기 대리하러 가니? 그입니다. 모두 경매에 관한 실무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대표자만. 꼭 누구든지 실제 1순위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내봅니다. 3번의 X. 그 다음 4번에 오시면 개업공인사가 대신해서 소속 공인주사가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출석해서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리고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는 하는데 5년 보존 안 해요. 사건 카드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 저번주에 써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수증은 보관하지는 않아. 근데 또 여기 영수증은 또 있습니다. 아주 헷갈려 죽겠네. 근데 한 번도 안 내봤어. 5번은 꼭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제 꼭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자, 어려운 부분들은 꼭 한번 정리해보고 나는 자꾸 뭐가 좀 약해. 그러면 그 부분만 정리를 좀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약해.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